이번 북유럽 답사는 과거 보았거나 놓쳤던 작품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리오 보타의 에브리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런던으로 유로스타를 타고 넘어가서 숙소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하려고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실어 놓았는데 출발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트렁크를 열어서 캐리어를 훔쳐서 달아나 버렸네요. 캐리어에 실어 놓은 노트북이나 옷가지들은 없어져도 되는데 런던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프랑스, 네덜란드, 벨지움에서 촬영했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옮겨 놓았는데 그것까지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DSLR로 촬영했던 수천 장을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담은 사진들만으로 이 에브리 대성당을 소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리오 부타의 에브리 대성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에브리 대성당이 있는 에브리는 파리 남쪽에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한적한 도시입니다. 바로 여기에 에브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봐야겠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구글 스트리트 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에브리 대성당입니다. 저 아래가 지하주차장 가는 길이고요. 에브리 대성당의 배치를 좀더 살펴볼까요? 에브리 대성당은 성당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건물들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현장을 가면 이곳이 성당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상가에 속한 극장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브리 대성당 주차장은 아까 전 보여드린 것처럼 따로 있는데 주차는 이 근처에다 했습니다. 주차료 내기 싫어서요. 이제 에브리 대성당의 외부를 살펴볼까요? 에브리 대성당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 원통형을 사선으로 자른 이후 그 윗면을 저 나무로 채운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지요? 물론 이 메스 형태가 바로 마리오 보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는 하지만요. 이쪽이 바로 에브리 대성당의 정면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건물은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이쪽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언어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쪽은 벽돌 디테일이 좀 차이가 나 보여서요. 정확히 여기 옆동까지 보타가 디자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쪽 기둥 필로티 공간으로 나가시면 에브리 대성당의 서측이 나옵니다. 에브리 대성당의 주 출입구는 실제로 성당 내부에서 2층 정도의 레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출입구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주 출입구와 다른 건물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타가 다 디자인했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여기는 DSLR 카메라로 자세히 찍어놨는데, 내 외장하드. 아까 전 필로티 공간으로 나오시면 에브리 대성당의 서측 측면이 나옵니다. 여기 창들은 에브리 대성당 내부에 있는 거대한 회전 계단 공간의 창들입니다. 이 내부 공간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벽돌 디테일은 보타의 다른 건물들보다 더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서측 이면을 돌아가면 원통형 매스에서 떨어진 계단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생뚱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사제 동선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탑의 옆면이 잘 보입니다. 이 사각형 매스의 아래 공간은 에브리 대성당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다 사진 찍어 두었는데 에브리 대성당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 북서측 이면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이 원통형 내부 공간에서 대예배당 빼놓고 저 원통형 매스의 원형 공간입니다.
분명히 내부 원통형 몸체 상부에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사측 임면의 아래에는 반원형 큰 창은 바로 대외당 재단의 배경이 되는 창입니다.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어도 재밌었을 텐데요. 그거는 보타 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에브리 대성당을 좀 멀리 떨어져서 본 것입니다. 사실 DSLR로도 전체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스마트폰에는 광각 렌즈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진에 전체가 들어오네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저 위의 공간입니다. 분명히 저 원통형 메스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저 공간을 거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길 가려면 신부님이라도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프랑스 신부님. 종탑 역시 성당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이죠. 심플하죠? 에브리 대성당 지하에도 여러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들여다보아도 내부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에브리 대성당을 도착했을 때 마침 미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뭐해서 그냥 미사에 참여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억이 색다르네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2층의 회전 계단 로비 공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주 동선은 바로 이 회전 계단이고요. 2층 정문 출입구 로비 공간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밖에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출입구가 내부 공간과 너무 바로 붙어 있어서 좀 어색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2층 로비 공간에서 바로 보이는 내부 대예배당 모습입니다. 저는 카톨릭 미사는 처음 참가해서 몰랐는데 신부님이 미사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 말고도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가 1층 대예배당으로 내려가는 회전 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회전 계단이 아닌 그냥 경사로, 즉 램프로 해도 될 텐데 왜 계단으로 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경사 각도보다는 좀 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계단이 더 위험할 텐데요. 종교적으로 어떤 엄숙함을 생각한 것일까요? 회전 계단에는 아까 전 사측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긴 창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짜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닌 걸로. 에브리 대성당 동쪽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쪽에는 고해 성사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고해 성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파이프 오르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파이프 오르간이 아니라 고해 성사실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닫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대예배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봐도 저는 완벽한 타지인인데 미사에 참여해도 아무 간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미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대예배당 제단입니다. 신부님이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었는데 정말 목청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 제단 위쪽에 저 공간도 무척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렇게 곡선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단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에브리 대성당의 단면을 보면 제단 위쪽 곡선의 불룩한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원통형 매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 역시 보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네요. 리우 미술관도 역 원초형 매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디자인한 것 보면요. 제단은 아까 전 외부에서 보여드린 반원형 창이 공간을 꾸미고 있네요. 이제부터 또 다른 보타 디자인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천창을 보겠습니다. 여기 천창은 제가 본 보타의 건물 중 가장 큰 천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천창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기존 보타의 천장 구조 디테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로 거대한 삼각형 구조물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양쪽 사이드에 빗살 형태로 천창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가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사 시간에는 천창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서 빛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사가 끝나자 빗살의 천창들에서 기계 소리가 나면서 각도를 조절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본 보타의 건물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천창이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에브리 대성당의 3층과 4층도 정말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그런 행운까지는 제게 주어지지 않았네요. 에휴, 거기다가 정말 DSLR 카메라로 사진 많이 찍어 놓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만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속상하시겠습니까? 제 캐리어 진짜 무겁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두 사람이 그 캐리어를 들고 뛰었다는데 제가 곧바로 쫓아가도 제 눈앞에서 사라질 정도로 빠르게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속상해 할 수는 없죠. 언젠가 여기에 더 좋은 카메라를 들고서 다시 찾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습니다. 에브리 대성당 주변의 건물들은 은근히 보타의 디자인적인 어휘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타가 디자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 파리에서 네덜란드 벨지움의 답사에 제 발이 되어준 렌트카는 푸조 208 해치백이었습니다. 이 차는 우선 연비가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기어가 8단까지 있으니까요. 아마 제가 여태껏 몰아본 렌트카 중에서는 최고의 연비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차였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때 약간 미끄러지는 감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나흘간의 답사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원래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답사 중간에 캐리어까지 도둑맞고 현타가 왔지만 남은 영국 답사를 망칠 수가 없어서 곧바로 정신 차리고 나머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은 제 돈 들여서 가는 일은 제 남은 인생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타 작품도 다 털고 다른 건축가의 작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